한마디 변명도 못하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전적 검토를 해본 결과 이쓰진 계절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누가 격동의 7080 아니랄까봐 그냥 쌍팔년도 노래 잊게 해달라고 하네? 하지만 요즘에 옛날 노래들을 리메이크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옛날 노래가 또 좋아. 그리고 유행이 또 막 돌고 돈단 말이야. 게다가 이소부자들이 얌시럽게 쉽게 칠 수 있는 그런 노래다. 자, 첫 번째 코드 G코드일 줄 알았지만 A코드 별로? A코드로 시작하면 세보자들이 이제 코드 짚기도 좀 편하고 무엇보다 노래 부르기가 좀 편하다. 왜냐면 저도 음역대가 좀 낮은데 우리 같은 덮밥버컬들은 또 음역대도 신경 써야 되거든. 괜히 막 D코드 쉽다고 딱 해가지고 막 언제나 딱 이러면은 귀 딱 맞고 빰때기 딱 맞고 한강물에 둥둥 떠다닐 수 있기 때문에 A코드로 딱 잡고 5-4-3 이렇게 딱 맨날 G코드만 했으니까 오늘은 A코드 딱 잡고 5-4-3이 탁 치면은 뭐라 그래? 어? 너 들려주면 딱 뭐라 그래? 탁 에이 아, 이럴 수 있지만 이거를 그런 비난은 뒤로 한 채 A코드 딱 잡고 5-4-3-2-3-4 이렇게 딱 치면 된다. 아시겠어요? 지금도 기억하 이런 식으로 지금도 기억하 억하에서 억하심정 있게 3-4가 딱 나오면 된다.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. 바로 귀에 때려 박잖아. 기억하게. 응. 계속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아시겠죠? 요주법으로 계속 조져불면 된다는 게. 그래서 노래 계속 불러보면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.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? 한마대기 딱 해갖고 한마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. 아, 아시겠죠? 그 다음은 어떻게? 똑같이 쓴사사사 쓴사 요것만 살려줘서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? 이렇게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할 때는 코드 마디가 짧으니까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똑같은 거 두 번 이렇게 치면 된다. 그 다음은 어떻게? 그 다음도 똑같지.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. 나를 울려요. 하면 바로 눈물 딱 쏟고 울리고 딱 끝난다. 이거 아니야. 아시겠죠? 이렇게 잊혀진 계절 에이소브 느낌으로 한번 쳐봤는데 열심히 연습하셔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그날까지 모두들 안녕!